84쪽을 한번 보세요. 184조에 보시면 재고자산 나와 있죠. 그죠? 재고자산이라 하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뭐 상품, 제품 등등 또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 있는 제공품, 반제품 또는 판매할 자산을 생산하는 데 투입될 재료, 소모품 등등 이걸 묶어서 우리가 재고자산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에게서는 뭐 핵심이 상품이죠. 그죠? 상품 이래 하시면 되고 판매하기 위한 것은 상품이다. 그죠? 그 아래 보시면은 분기법과 총기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상품 거래를 장부에 기장하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상품 100원을 팔았다. 이 상품 원가는 80원짜리다. 그죠? 이걸 현금 매출하다. 예를 들어서 분기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죠? 100원 들어왔습니다. 그죠? 상품이 나갔죠? 원가 80원짜리 100원에 팔았으면 이익이 생겼죠. 그죠? 이걸 우리는 상품 매출 이익이라 일합니다. 이래 분기하는 거죠. 그죠? 현금이 들어왔다. 현금. 상품 나갔죠? 대변의 상품과 이익 이렇게. 이렇게 분기하는데 분기하는 방법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래 해도 됩니다. 차변의 현금 100원 대변의 상품 해서 이걸 원가와 이익을 합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매가로 그 나중에 이제 결산 또는 월말에 가서 이 상품의 이익을 합계 금액을 따로 산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장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그죠? 요거는 말하면 이익 원가와 이익을 구분했죠. 나누어졌다 해서 이걸 분기법이라 하는 겁니다. 이건 합했죠. 총기법. 이때 이 상품은 순수한 상품 원가죠. 그죠? 그리고 이걸 우리는 순수한 상품 계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이 상품 금액에는 이익이 혼합되어 있죠. 이때 이 상품 계정을 우리가 혼합 상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분기법이라는 것은 상품은 순수 상품을 말하고 총기법은 무슨 상품? 혼합 상품이라 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185쪽을 보시면은 그게 보면은 분할해서 뭐 이분법 사업 나와 있다고 이 뭐 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상품 계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 기록하죠. 그 여기에다 우리가 환출, 애누리 이런 거 빼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걸 이제 이 계정 하나라고 하니까 복잡다. 그래서 이걸 계정을 두 개로 나누었으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무슨 법? 2분법. 세 개로 나눠주면 3분법. 다섯 개로 나누면 5분법.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예. 자, 이제 뒤로 넘겨보세요. 예, 189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결정이 나옵니다. 그죠? 1번 매입원가에다가 그 전환원가 기타원가를 합했다. 그 전환원가라는 것은 재료를 제품으로 전환할 때 들어가는 노무비나 경비를 말합니다. 기타원가를 합한 거다. 이게 매입원가다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 이제 그 190쪽에 아래 보시면은 재고자산의 평가 나오죠. 그죠?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죠. 그죠? 이제 기타 부분인데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할 건지 제외할 건지 요거는 내 거 요거는 타인 거 그 내 재고자산에 그죠? 이건 내 거죠. 그죠? 내 거 내 거는 포함하고 제외한다는 거는 네 거. 즉 말해서 이 제외한다는 거는 판매된 거. 판매가 된 것이거나 또는 미실현 이익 이런 거. 아직 실현 안 된 이익이 만약에 상품에 포함되어 있다. 당연히 제외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거. 이런 거는 제외한다. 아셨죠? 아직 판매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익이 만약에 원가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건 당연히 빼야 되겠죠.
그걸 판매된 상품에서만 제외한다. 그죠? 예. 요거 구분하는 겁니다. 제외. 내 거냐, 네 거냐 구분하는 거. 아셨죠? 예. 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럼 우리 회사에 이 기말 재고라 하는 것은, 그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죠? 우리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거. 당연히 내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다른 곳에 가 있다, 그죠?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우리 기말 재고라 하는 거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데가 있는 게 우리 게 있다고요. 다른 데 회사 타치에 보관되어 있는 거. 이거 내 거라면 포함해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죠? 막 이런 게 있죠. 부탁받은 거. 이런 수탁하는 부탁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하죠? 내 거 아니죠? 제외. 아셨죠? 이건 제외한다. 그러면 타체에 가 있는 거, 다른 곳에 가 있는 거 어떤 게 있느냐? 요게 대표적으로 한 네 개, 다섯 개 있습니다. 요게 열거하는 것이. 한번 들어보. 첫째, 할부로 팔았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할부로 팔았습니다. 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안 받으면 권리가 내가 가 있잖아. 그죠? 근데 물건은 이미 줬잖아. 거래처에. 그죠? 이거는 권리는 내가 가 있는 거잖아. 이거 물건은 어떻게 할 거냐? 내 걸로 볼 거냐? 판매된 걸로 볼 거냐? 이겁니다. 내 겁니까? 아닙니까? 예? 헷갈립니까? 예, 자, 할부로 파란 거는 우리 법에서, 우리 이제 그 해외 기준에서는 판매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발생 기준이거든요.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물건 팔아서, 예, 외상 파란 거잖아요. 결국 할부로, 그죠? 외상 팔았으니까 판매한 걸로 봐버립니다. 팔았는, 그러면 뭐 한다? 제외. 그렇죠? 이거 내 거 아니죠? 무조건 제외입니다. 제외. 알았죠? 예. 이런 게 있죠, 그죠? 이런 위탁 판매 상품. 좀 팔아주세요. 내 건데. 거래처 보고. 요, 내 물건 좀 팔아주세요가 갖다 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가 있는 건 아직 내 거잖아. 그죠? 그 사람이 팔아야 판매한 거지.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죠? 그래서 위탁판매 이거는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 내 겁니다. 그죠? 내 거 포함. 이해되죠? 그죠? 이해를 하세요. 암기하지 마시고.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 아직 판매 안 된 거잖아. 그죠? 내 거. 당연히 내 겁니다. 그죠? 됐고. 시용 판매 상품. 이 무슨 말이죠? 시용. 시험 삼아서 사용해보고 판매하는 거다. 왜?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요물 한번 써보세요. 써보고 좋으면 사세요. 이런 게 있죠. 아, 이런 게 보면 왜? 홈쇼핑에 보시면은 그 운동기구 같은 거 왜? 일주일 동안 한번 사용해보고 좋으면 구매하세요. 구매 결정하세요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시용 판매입니다. 그러면은 물건을 만약 우리가 한 100개를 갖다 거래 전부터 보내 놨습니다. 그죠? 이거 뭐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이렇게 그죠? 다 보내 놨습니다. 그 판매된 겁니까? 써 보고 한 달 후에 연락 주세요 해 놨습니다. 그럼 이게 판매 안 된 거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거는 판매 안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내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매입자가 그 소비자 말이죠. 그죠? 매입자가 그 매입 의사 표시가 있었다.
매입의사 표시가 있어 사겠다는 의사 표시 있었다 판매된 거지 뭐 그죠 그렇잖아 그죠 자기는 사겠대 이거 판매됐다 뭐 한다 제외 있었다 그랬습니다 있었다 매입의사 표시가 있었다 하는 거는 판매된 거잖아 그죠 아직까지 매입의사 표시가 없었다 아직 연락 안 왔습니다 이거 판매 안 된 거 내 거잖아 그죠 오늘은 연말입니다 그럼 내 이제 연말에 내 거 장부에다가 포함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내 거. 포함한다는 거는 내 거. 이거 내 거를 말한다고 해요. 내 거, 내 거, 내 거. 제외한다는 건 네 거. 이해되죠? 그죠? 예.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럼 문제 나오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죠. 그죠? 자, 운송 중에 있는 상품입니다. 미착 상품. 도착 안 됐다, 그죠? 요거. 요거는 선적지 조건으로 판매됐다. 또 하나는 도착지 조건으로 판매됐다. 자, 요거 생각해 볼까요? 선적지 조건으로 판매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팔아서 가고 있습니다. 부산항이 선적지고 LA항이 도착지입니다. 여기서 물건 실었죠. 선적지, 여기 도착항, 도착지. 선적지 조건으로 팔았다는 것은 선적지에서 판매했다 이 말입니다.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넘어 이거는 판매된 거잖아. 그럼 판매된 거니까 제외. 이거는 이번에 도착지 조건으로 팔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물건 도착했을 때 판매된 걸 본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지금 아직 도착 안 했죠? 이건 내 겁니다. 그죠? 포함. 내 거니까. 이래죠. 그죠? 예, 자, 이 문제에서 조심하실 거는 예, 선적기 조건을 매입했다. 만약에 매입 그럼 물건 오고 있잖아. 그죠? 요 선적지고 도착지죠. 선의적으로 매입했으면 요 조건에서 요건 내 거잖아. 그죠? 포함. 도착의 조건을 매입했는 요건 도착 안 했죠? 제외 반대가 된다. 그죠? 반대.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예. 한 요 정도? 네 개 정도. 그 나머지 나오면은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가 그죠?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타치에 있는 거, 요런 거. 포함되느냐 제외하느냐 이런 겁니다. 아시죠? 그죠? 예, 이런 포함과 제외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시면은 이게 문제 하나입니다. 여기서 하나. 그리고 이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 교재 뒤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193쪽을 한번 보세요. 그 기본 예제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193쪽의 기본 예제 1번 12월 31일자 내용이 다음과 같다. 정확한 기말 재고자산은 얼마냐? 기억. 그 FOB 나오죠.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본선 인도 가인할 뜻입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인 상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을 매입해서는 내 거죠? 포함. 두 번째, 목적지는 도착지. 목적지 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이건 내 거 아니죠? 도착 안 했죠? 제외. 매가로 계산된 위탁 상품 만원 있다, 그죠? 그 매가니까 판매가죠. 그 만원 속에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익은 제외해야 되겠죠? 따라서 거기 나와 있는 이익률 30% 제외하면 얼마? 7천 원만 불어선다. 3천 원 빼고. 이번에 네 번째 시용 판매 조건입니다. 원가 18,000원의 상품을 20,000원에 시용 판매했습니다. 원가 18,000원의 상품을 20,000원에 시용 판매했는데 그 사람이 12,000원 매입
의사 통지를 받았으면, 즉 12,000원 사기 때 내가 원가 18,000원짜리를 2만 원에 사세요 하고 보내줬는데 그 사람이 요 중에서 다 안 사고 얼마만 사겠다? 12,000원만 사겠대. 12,000원. 그럼 12,000원 판매된 거죠. 그럼 얼마 남아있죠? 8,000원 남아있잖아. 그렇죠? 요 중에 12,000원 판매되었으니까 8,000원 남아있습니다. 요 8,000원 남아있는데 요건 매가잖아. 요 중에 뭐가?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익을 제외한 요 원가를 내 장부에다가 포함해야 되겠죠. 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죠? 자, 요걸 잘 보세요. 자, 이게 요거 우리가 환산하는 겁니다.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은 요거 대 요거의 비율과 같다 이 말입니다. 2만 원과 18,000원의 비율은 몇 프로? 90%. 8,000원과 요거 비율은 몇 프로? 90%. 8, 9, 72, 7,200원입니다. 또 세로로 2만 원 대 8,000원 비율. 2만 원 대 8,000원 몇 프로? 40%입니다. 18,000원 대 요거는 몇 프로? 40%입니다. 마찬가지 7,200원 나오죠. 그죠? 이렇게. 요거 우리가 가로, 세로 같습니다. 대각선 곱해도 같아집니다. 환산한다 이랍니다. 예, 환산. 요거 하나 알아놓으세요. 비율이 같다. 그죠? 요거 대 요거 서로 비율이 같아진다. 가로, 세로, 대각선. 따라서 7,200원 포함. 요거 원가 내 거. 그리고 미용 타회사로부터 의뢰받은 부탁받은 수탁 이거 내 거 아니죠? 제외 담보로 제공된 사업 이거는 당연히 내 거죠. 포함. 그래서 내 기말 재고에게 포함할 금액은 더하면 얼마죠? 54,200원. 예, 그럼 이제 우리의 저 뒤에 뒤로 가서 기출 및 예상 문제로 가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기출 및 예상 문제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우리 교재 35번 문제. 35번. 찾았습니까? 35번. 35번과 40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봅니다. 35번과 40번. 이 두 문제만 풀 수 있으면은 이해하셨다 이거죠. 그죠? 그럼 유사 문제 나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5번 같이 보세요. 실지 재고 조사를 해보니까 125만 원이더라. 아래 자료가 입수되었다면 추가시켜야 할 기말재고서 물었네요. 그죠? 이 금액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죠? 추가시켜야 할 이 금액 얼마고? 박스. 12월 30일에 안양상서로부터 상품 30만 원 매입하고 운반비 5천 원 지급했는데 이 운반비는 매입시 운반비를 원가에 포함해야 되죠. 30만 5천 원입니다. 우리 창고가 비좁아서 이웃 창고에 보관 중이다 보니까 제외되었으니까 당연히 포함해야 되겠다. 그죠? 두 번째 마포에 원가 18만 원의 상품을 20만 원에 시용 판매하였는데 원가 18만 원의 상품을 20만 원에 시용하였는데 이 중에서
8만 원을 매입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답니다. 8만 원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8만 원만 판매됐네요. 그죠? 12만 원 판매 안 됐잖아. 남아 있네요. 그죠? 요 12만 원을 우리는 원가 금액을 알아야 되겠지. 요걸 포함해야 된다고요. 원가. 자, 그럼 이때 자 보세요. 우리 환산한다 그랬습니다. 원가와 매가의 비율을 보면 됩니다. 그죠? 원가, 매가, 원가 보니까 몇 프로? 그렇죠. 90%. 여기도 그럼 몇 프로? 90%입니다. 12만에 90%가 얼마? 그렇죠. 10만 8천. 또 세로 해볼까요? 20만 원대 12만 원 몇 프로? 60%. 18만 원에 60%도 얼마? 요것도 10만 8천. 곱하고 나눠도 요거 나옵니다. 대각선 이렇게. 그래서 10만 8천 원 더하면은 추가시기 할 금액 얼마? 41만 3천 원이다. 41만 3천 원. 아셨죠? 예. 다음 이번에 40번. 결산일에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단을 실사한 결과 그 금액이 20만 원임을 확인했다. 그런데 아래 사항이 반대되지 않았다. 이걸 적정히 반영하면 정확한 기말 요소는 얼마냐 물었네요. 그죠? 지금 기말을 우리가 실사해 보니까 20만 원이더라. 아래 사항이 누락되었다면 이걸 한다면 전체 얼마고 이걸 묻고 있죠. 그죠? 묻는 말. 그럼 박수. 하와이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수출한 상품이 현재 운송 중이다. 선적지 인도입니다. 부산항에서 우리가 예, 선적했을 때 이미 판매된 거잖아. 그죠? 요거는 제외. 두 번째, 시용 판매 조건으로 인도한 상품 3만 원 중에서 매입 의사 표시를 받은 상품은 2만 원 있었다 그랬네요. 그죠? 그럼 3만 원 중에서 2만 원 판매되었으니까 만 원 남아 있네. 요거 내 거. 그리고 호주로부터 도착지 조건으로 수입했는데 도착지 조건입니다. 그런데 아직 도착 안 했다. 이건 내 거 아니죠? 제외. 답 나왔네. 답은 얼마? 21만 원. 정답. 아시겠죠? 그죠? 예,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아시죠? 자, 이제 마지막. 기사에서 마지막입니다. 여기 뭐냐? 크기 비교입니다. 크기 비교. 이거 크기 비교. 예. 잠깐 말씀드리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선입하고 후입 이동 총일에 있는데 이 우리 방법에 따라서 이게 어느 방법이 크냐 적냐 이겁니다. 크기 비교죠. 그죠? 이건 우리 교재는 199쪽에 나와 있습니다. 199페이지 아랫부분 그게 나와 있죠. 그죠? 199쪽인데 페이지는 제가 조금 달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예, 자 보세요. 앞으로 봅니다. 물가가 상승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죠? 물가가 상승.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이게 이제 기본 가정이죠. 그죠?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 물가 상승한다는 뭐 제가 그냥 그림 하지만 숫자를 할게요. 엊그제 10원짜리가 어제는 12원, 오늘은 14원. 이렇게 이게 물가 상승이잖아. 점점 올라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다. 물가 상승이다.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선입 선출법으로 장부를 기장한다면은 보세요. 이걸 먼저 팔잖아. 선입은. 이걸 먼저 팔려면 이게 남겠죠. 요게 선입입니다. 그죠? 선입에 이게 뭐죠? 기말이 남잖아. 기말이 크네? 후입으로 한다면은 이걸 먼저 팔다 보면은 후입은 이게 남겠네. 후입은 그럼 적네? 그죠?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럼 이걸 우리가 총평균법을 한다면은 이걸 다 평균하면 되니까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52를 4로 나눠주면은 13. 이거는 총평균법. 이동평균 한번 볼까요? 이동평균법. 요거 두개 평균하면 얼마? 11.
10일. 6월에 평균하면 얼마? 12.5. 요거 평균하면 얼마? 14.25. 이동이 요거보다 크네. 그래서 이런 결과 나옵니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기본 가정 하에 기말 재고액의 크기는, 아, 선입이 제일 크네. 그 다음 2등이 이동이네. 3등이 총이네. 제일 작은 게 후입이네. 이렇게 선이 총후, 아시죠? 선이 총후 기억합시다. 이거는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선이 총후, 요 크기 비교할 때는 후입도 나옵니다. 후에 가정했을 때니까 선이 총후 아셨죠? 자, 우리 이거 알고 있죠? 기초 매입, 여기 뭐죠? 매출원가. 요거 뭐죠? 기말이죠. 요게 일정할 경우에 기말이 크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요? 매출원가는 작아지고 기말이 작아지면 매출원가 커지죠. 그리고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말과 매출원가를 항상 뭐 한다?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그럼 우리가 여기에 매출이 들어가면 이익이죠. 그죠? 그럼 같은 면에 있는 경우는 요게 커지면 요거 작아질 거고, 이 금액이 커지면 이거 이익은 이쪽 반대편에 있잖아. 이것도 커집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기말 재고가 크면 이익이 커져버립니다. 그 어떤 분이 이랍니다. 기말에 재고가 많은데 왜 이익이 크냐? 그죠? 기말 재고가 많은데 왜 이익이 크냐? 그 기말 재고가 크면은 매출원가 작아지잖아. 그죠? 원가가 작아지니까 이익은 커지기. 그래 이해하시면 돼. 아시죠? 그래서, 자, 이제 보세요. 기말 재고의 크기는 선이 총후다. 그죠? 그럼 방금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매출원가의 크기는 반대가 된다. 그죠? 반대. 반대. 이렇게. 크기 방향이, 부동호방이 반대다. 알았죠? 물가가 상승하는 다른 가정하에 기말 재고의 크기는 선이 총과 되고 매출과 크기는 반대가 된다. 그죠? 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기말이 크면은 이익도 크다. 그러면 이익의 크기도 방향이 같다. 그죠? 이익의 크기에 이익이 크면은 세금도 많이 내야 되죠. 그럼 따라서 법인세 크기도 방향이 같아진다. 그죠? 세금을 많이 내고 나면은 기업의 현금은 줄어들겠죠. 따라서 현금 흐름의 크기, 현금의 크기는 반대가 된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기억합니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입니다. 물론 이제 기말이 기초보다 크다는 가정인데 이게 이제 주택이 이거죠. 그죠? 기말의 크기, 이익의 크기, 법인세 크기를 물었으면은 선이 총후, 매출원가 크기, 현금 흐름 크기를 물으면 반대. 아셨죠? 요게 크기 비교.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죠. 혹시 문제에서 물가가 하락한다? 말이. 하락하면은 이게 전부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되겠지. 요게 크기 나오거든요. 요걸 메모 딱 해놓고 나서 문제 답을 찾으세요. 아셨죠? 예, 그래서 자, 이 앞으로 한번 보세요. 상품이 끝났습니다. 상품. 우리 회계 원리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상품 부분이 이겁니다. 아셨죠? 그죠? 상품. 예. 첫째,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갈라넣기. 가르쳤죠? 선입, 이동, 총, 평균법 계산하는 거. 세 번째는 감모와 평가 손실 계산하는 거. 그럼 마지막 기타. 하니까 요거는 포함하는 거와 제외하는 거, 그리고 크기 비교해서 요 파트 제가 오늘 강의해 드린 이 부분 있죠. 그죠? 상품 부분. 요 부분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고, 요 제가 핵심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요거는 착해 하시고 다시 문제를 자꾸 반복해서 풀어 보시고 아시겠죠? 그죠? 요게 이제 요래 해서 우리 상품을 딱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건물하고 나면은 자산의 핵심이 끝나버립니다. 이거는 기타 등등이니까. 아셨죠? 이 부분 다음 시간에 해드릴 겁니다. 예.